중국은 올해 강력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고유정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청주에 거주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범죄 도시 청주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2019 주요 사건 사고를 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고유정은 엽기적인 범죄 행각으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했고 현남편과 살던 청주 집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듯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충북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청주에서도 살인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춘재의 자백으로 충북의 장기미제 사건들도 해결됐습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사연도 세상에 알려져 현재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억울하게 살았지만 난 명예를 찾고 싶은 거죠. 한 인생을 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 20년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지난달에는 진천에서 80대 남성이 제사를 지내려고 모인 문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사망자가 1명에서 현재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4월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고 2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경기도 동두천까지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의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운전자인 관장은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향해 공분을 샀습니다. 알고 보니 무면허 운전에 차량 역시 무등록 상태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도 끊이지 않았고 산업 현장에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